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시 음악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로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깨쌉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르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마음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들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며 절망 속에 기쁨을 얻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근심 속에 어둠 속에 죄악 속에 헤매던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은 저는 그걸 보는 즐거움이 가장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50년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저희들 교회 방송실에 일하는 어떤 처녀 자매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방송 녹화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 이야기를 몇 마디씩 하죠. 그 자매는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1년에 360일이 술에 취해 있어요. 아버지하고 정말 마음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1년 내내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직장도 안 다니시고 늘 일만 저지르고 문제만 술만 취해 있어요. 이 아가씨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말했어요.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아버지 한번 오시라 그래. 내가 이야기 좀 하고 싶으니까.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왔어요. 대부분 웬만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저를 만나러 올 때는 제가 목사님 술 안 마시고 그날은 비틀비틀 걸음에 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같이 앉았어요. 이야기가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생님 마음에 무슨 고통이 있어서 술을 마십니까? 물어봤어요.
미국 군인들 가운데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있는데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가운데 25%가 마약 중독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남아 그 뭡니까? 베트남, 미얀마 그쪽에 마약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군인들이 25%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월남전이 끝나고 그 군인들이 미국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났냐면 그 25% 한 명도 남은 마약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획기적인 이야기라서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어제 저녁까지 장난치고 놀던 친구가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투를 치르고 나면 어떤 친구는 다리가 지뢰에 날아가서 후송되고 어떤 친구는 한평생 병신이 되고 사람들은 너무 초조한 거예요. 아주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긴장이 예민하니까 막 두렵고 떨리니까 마약으로 그걸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해요. 그런데 그 마약 중독자들이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초조함이 끝나고 두려움이 끝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살았다고 행복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쥐를 방에다 넣어놨어요. 그 케이지 안 넣어놓고 음식도 주고 마약도 줘요. 쥐가 한 마리가 있을 때는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틈만 있으면 가서 마약을 먹어요. 얼마 안 돼서 마약 먹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쥐를 한 10마리쯤 놔둬 봐요. 그런데 10마리쯤 놔두는 저들끼리 장난치고 물고 뛰다니고 하다 보니까 마약 먹을 생각을 적게 안 했기 때문에 마약 먹긴 먹어도 훨씬 적게 먹고 훨씬 더 오래 살더라는 거죠. 참고로 사람 왜 마약을 합니까? 불안할 때, 초조할 때, 두려울 때, 마음에 쉼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평안이 없을 때, 행복이 없을 때 마약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런 잘못된 데로 빠져 도박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니까요. 선생님은 마음에 무슨 고통이 있어서 그렇게 술을 취하십니까? 나중에 자기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술은 그만 먹어요. 좀 제발 사람 좀 삽시다 하고 아이고 아내를 좀 생각해서 술을 끊지 그 가정은 어떡하려고 막 그런 이야기만 들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술은 많이 뭐 마시는 그건 다 알고 내 앞에 술 취해 있으니까 술을 마시는 원인을 물었어요. 선생님 무슨 고통이 있어서 그렇게 술을 마시십니까? 한 사람도 그리 질문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딱 쳐다보더라고요.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에서 서부 전선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밤마다 적군들이 고무 보트를 타고 갈대숲 사이로 돌아와서 이렇게 막 일을 한다고 해요. 간첩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경비를 만 어느 날 새벽인데 갈대숲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저게 짐승인지 사람 그 구분이 간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호를 했어요. 적 발견
줄러가 그 소리 하면 되면 발각되니까 다 돌아갔어요. 본부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총을 겨 청꽃을 따라가는데 그 갈 때 우리가 딱 서는 걸 보고 따당 하고 총을 쏘았대요. 내 사바에 집중해서 총을 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비행기 저 뭐 조명탄 쏘면 대낮처럼 밝은데 다다다다다다 잠시 총소리 따지 딱 꺼지 조용해졌어요. 자세히 보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해가 뜨고 날이 밝았어요. 총을 딱 들고 가까이 걸어갔어요. 이분이 막 기절할 뻔한 거예요. 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새벽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총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잘 아는 사람, 자기 이웃에 친한 사람, 동네 사람인데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미치는 것은 군대에서 복무 잘했다고 표창장이 내려왔어요. 너무 괴로웠어. 그리고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고 3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동안 그 잔상들이 막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어느 가게들아 막 쇼 윈도를 발로 차고 가게를 뒤에 엎고 막 그 잔상 때문에 막 못 견뎌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이란 게 너무 좋은 게 술이 취해지면 그게 잊어버리지는 거예요. 술에 취하기만 하면 술이 깨면 마시고 깨면 마시고 깨면 마시고 아내가 여보 제발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술 좀 끊어요 끊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37년 동안 술 마시면서 1년 중에 술에 안 취한 날이 닷새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딸이 평균 잡아 1년에 360일을 술을 마시고 있다. 술에 취해 있다. 그분의 마음에 누가 그 정말 고통스러운 잔상을 지워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컴퓨터는 컴퓨터 딱 델리터 치가에 지워가 되는데 사람 델리터로 안 지워지지 않아요. 마음에 자기도 어쩔 수 없고 아내도 여보 제발 당신 거짓말 정신 좀 차려요. 돈 좀 벌어요. 우리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울며 해도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걸 못. 그날 저는 그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선이 있습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 우리가 전기를 끌어들이고 전기 전선만 연결하면 전기는 착한 사람 집에도 가고 악한 사람 집에도 갑니다. 야 전기야 제발 그 아주 나쁜 놈은 지금 사기꾼이야 그 집에 가지 마. 말이 안 통합니다. 전기는 그렇죠? 깨끗한 집에도 가고 더러운 집에도 갑니다. 아이고 그 집 여자 너무 더러워 집에 막 들어가기가 싫어. 그래도 전기는 아무 불편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깨끗한 집이나 더러운 집이나 착한 집. 왜요? 전기는 전선을 통해 갑니다.
세탁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탁기를 만들었냐면은 통에나 드럼을 넣어놓고 막 드럼을 돌려요. 통 안에 물이 막 물살을 일으키니까 물이 가면 물살이 막 부딪히면서 섬유에 이제 비누물이 부딪히면서 이제 섬유에 묻은 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럼을 돌리는 일은 뭐가 하냐면 전기가 하는데 전기 모터가요. 모터 원리 잘 아시죠? 막대 세다가 코일을 감아가 전류로 통하면 자석이 되지, 그렇죠? S고가 N고이 돼요. 그래서 S고 N고이 될 때는 같은 걸 서로 밀어요. 우리 그때 선생님 뭐라면 사람이 살 때 남자 남자끼리 매일 싸우고 여자 여자끼리 싸우고 남자가 여자끼리 살면 사이 좋게 하듯이 S고 S고는 밀고 N고 N고 밀고 SN은 N고 가면 당기고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딱 해서 서로 밀어가 빙 돌아 이만 갈 때 또 극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렇게 돌면서 모터를 돌려 그 일을 하는 게 전기하도록 전자들을 만들 모터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그 세탁기는 우리가 돌릴 필요가 없고 전선을 여기 전기만 넣으면 돌아가요.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요. 이건 뭐 새삶은 애도 알아요. 세탁기 왜 안 돌아? 휴지가 나갔나? 연결 안 됐네. 누가 뺐구나. 아이들이, 야들이. 그러시오. 다 키우면 돌아가요.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모든 게 그래요.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대한전선 사장이에요. 그건 전선만 만들어요. 전 세계 팔아요. 전선 한 바퀴에 뭐 4억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 이렇게 굵은 전선이 막 쭉 케이블이 있는데 또 그 동선을 막 구리는 그 전선을 뽑아내고 피보리 피고 그 전선을 만들 그건 그래서 전선도 가격이 참 차이가 많고 그래요. 그 이제 그 전 세계 뭐 요즘은 더 전주 안 만도 지하로 가 있다 전선이 좋아야 돼요. 그런 전선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가봤어요. 여러분 전기는 전선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은 전선을 타고 가지도 않고 수도물은 파이프를 타고 수도물 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좀 대문으로 열고 닫고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쉬운 것은 성경이고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을 딱 같이 합치면 한 마음이 돼요. 이거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전기가 떨어졌을 때 전선을 연결하면 전기가 흘러오듯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음이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다 살다 마음대로 멀어지지 그러다 이혼하지 그죠? 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면 어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흘러요. 산부인과에서 아기는 못 낳는 여자들을 아기 낳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해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동침하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요. 정자가 난자를 만나가지고 남자의 그 뭐 저는 배웠습니다. 정자 머리에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남자 벽 난자 벽을 갖다 대면 아미노산이 남자의 구멍이 뚫힌데 그걸로 쏙 들어가 코를 끊어지 그러면 그때부터 저 뭡니까 착상이 돼서 세포 분열을 해서 정확하게 DNA에서 손이 생겨 심장이 생겨 눈이 생겨 그래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기를 만들어 가면 못 만들어 놔라 하면 잘났잖아 그지요. 여자 아기 만들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그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 산부인과도 왜 아기를 못 낳는 그걸 이제 연구하는 거죠. 정자가 약한지 여자가 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지 아니면 나팔관이 막혔는지 아니면 산이 너무 정자가 너무 많아. 그걸 전부 알아가지고 이제 아기 못 낳는 일을 산부인과 정자와 난자를 만나서 착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산부인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목사는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마음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슬픔에, 어떤 염려에, 어떤 두려움에, 어떤 죄에,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두렵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움이 떠나버려요. 다윗이 옛날에 전쟁을 하러 갔는데 골리앗의 큰 장군이 나타났어요. 성에 여섯 규빗 한 뼘이나 키가, 그러니까 여섯 규빗 한 약 키가 3m쯤 돼요. 3m. 아직까지 지구에 3m 된 사람 골리앗 하나뿐이라고 역사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근데 뭐 제가 뭐 표시도 못해서 키가 작아서 제가 여기 밑에 발판 좀 불편해서 그냥 맨 땅에 서면 안 되겠냐 하니까 키가 작아도 발판 위에 서야 한다 그래서 키가 작아 서야 한다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키 적은 죄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래서 뭐 참 편한데 앞으로 키 큰 목사님 오면 이거 없이 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큰 거인 골리앗 웃은 거예요. 웃어요. 야, 네가 나를 강아지로 알고 막대기 가져왔어. 막 골리앗이 막 화를 냈어요. 다윗 딱 서서 딴 사람 다 벌벌벌벌 뜨는데 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더니 와. 난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내게 가노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골리앗 싸우면 저 백전백패지, 그죠? 하나님이 싸우면 자식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아 이놈 자식아, 맞아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과 마음에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1년 내내 고통 속에 괴로워서 술을 마시면 참지 못한 그분, 그분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아내는 정말 남편이 한심스럽고 애달픈 거예요. 여보 제발 술 좀 그만 마셔요. 그래 우리 살아야지. 언제 우리 아이들은 좀 그래도 저 하나 못해. 노가다를 돈 좀 벌어야지. 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소연 울어도 남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날 그분 앉혀놓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분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면, 예수님 연결되면 그 마음에 공포를, 두려움을, 괴로움을 쫓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성경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뭐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빛이다,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슬픔이 있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어둠이 있든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분하고 한 시간 동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 이분이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술 취한 정신을 말씀이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오늘 이만큼 합시다, 다음에 만납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사는 집이 뭐냐면 우리 친구 목사님이란 있는데 바로 옆이에요. 친구 목사님이 오늘 찾아가서 그때 술이 약간 쳤는데 많이 안 쳤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로 합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과 마음을 합치려면 어렵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기 쉽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아마 참 제가 뭐 아내와 이야기 늘 싸운 이야기밖에 안 해서 죄송한데 한 번 아내하고 싸웠어요.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나 아내가 울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내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내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 주님의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를 위해서 애써 사는 걸 알면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돼요. 한 번은 저하고 아내하고 다퉜는데 아내가 막 제가 좀 화를 내네. 여보,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화만 내지만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봐요. 진작 그렇하지. 쭉 이렇게 설명했어. 그러니까 아, 내가 몰라도 미안하다. 아무 문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게 참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부는 가능하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또 너무 성급하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이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급하게 하면 과격한 말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거 다 들어요. 남편도 들고 아내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계단 올라갈 때 40층 올라갈 때 한꺼번에 40층 올라가면 다리도 찢어지고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한 계단씩 올라가라니까요. 한 계단씩. 그래 한 층 올라가는데 적어도 한 15계단가 되면은 40층이 얼마예요? 상당히 많이. 그래 올라가면 돼요. 보통 부부싸움한테 두 계단만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과격한 말이 나와. 이런 거 배워야 돼요. 도움 되지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안에 공격하면 또 못한 듣고 있다가 하고는 말을 천천히 당신 말이 맞소. 열 가지 다 맞소. 근데 이거는 틀렸어. 이건 말이야. 다 맞은데 이거 이렇게 된 거야. 그 정도로 여러분 저도 싸울 땐 그런 여유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이제 그걸 한 번씩 하면요. 오늘 뭐 부부날이라 그러대요. 맞아요? 예, 그래도 저 대구까지 올 때 몰라서 지금 부부날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알았으면 제가 올 때 나 아내한테 인사 좀 각도다이 잘하고 올 건데 나 내려가요 하고 딱 그 전화 끊고 왔는데 바빠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막 서로 말은 바쁜 거예요. 막 이야기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무게 있는 말을 해야 돼요. 효과 있는 말을 하니까 그게 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열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빗방울이 돌 바위를 파듯이 조금씩 조금씩 하면은 좀 되는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위하는데 남편 아내도 남편 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 한꺼번에 막 급히 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이만큼인데 이만큼만 해결하자 조금만 해결. 그래 저하고 아내하고 한번 제가 부딪혔는데 좀 화가 났어요. 아내가 저를 보고 말하면 여보 화만 내지 말고 내가 몰라서 그냥 한번 설명을 해봐요. 그래서 진작 그렇게까지 그래 쭉 설명해. 그리고 아주 화목이 잘 돼. 그리고 지금까지 화목해요. 이해합니까? 또 다툴 때도 있어요. 그게 부부인데 어떤 다툴 때도 재미있긴 해요. 그런데 거기 딱 넘어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런데 이런 어려운데 남자 술만 마시고 짜증나지요. 그렇지요. 그가 바가지 끌린다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안 되네. 아주 아내가 진 거예요. 아이고 어쨌든 모르겠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에 불러가지고 제가 미리 이야기하던 그 다음에 차근차근 얘기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분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그분이 이해해서 예수님 마음 받아들이고 예수 이런 분이가 그래서 깨달으면 예수님 마음에 믿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날부터 잔상이 싹 떠나버렸어요. 뭐 한지 아시면 아침 먹으면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하단 정리하고 볼일 다 보고 점심 얻어먹고 오후에 사람들 만나 성경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저녁 얻어먹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이제 밤에 10시쯤 11시쯤 집에 돌아와요. 딸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 진짜 1년 내내 360술에 채 있다가
술꾼 어느 날 또 아내하고 싸웠어요. 사람이 말 술 안 먹으면 좋은데 또 욕심이 안 그렇잖아요. 술 끊어서 일 좀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일하는 이야기 나면 남편이 짜증이 나서 싸워서 그다음 또 술 먹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제가 필리핀에 가는데 따라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막 그것도 여건이 안 만들어지면 제가 어쨌든 만들어가 필리핀 저번 늦게 왔어요. 그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필리핀 제가 집회한 동안에 한 번도 얘기를 못 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마닐라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저는 이제 그 대한항공을 하도 비행기를 타서 밀리언 다시 100만 마일 이상 제가 탔어요. 제가 대한항공 150만 마일을 탔어요. 근데 지구를 3만 마일 한 바퀴 갔다면 지구를 50바퀴 돌았어요. 대한항공만 탄 것만. 전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집이고 비행기가 방이고 비행기가 일터고 그래요. 그 대한항공에 내가 비행기 사준 게 비행기 한 대 값은 준 것 같아요. 잘못 정확히 비행기 한 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값싼 비행기. 그래서 저는 밀리언 마일이기 때문에 1등석 라운지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이제 그 1등석 라운지 혼자 가는 게 나 동행 항상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분 같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말 준수하더니 목사님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어요? 하루 동안 마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랬어요. 왜요? 1년에 360일 마시다 하루 마신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나가는 증거야. 앞으로는 하루도 안 마시게 될 거야. 화날 때 막 화날 때 술로 화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채우라니까.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요. 오늘도 서울에서 만나 막 어제 악수 막 하고 기뻐하고 우리 선교학교 돌아 그랬어. 앞으로 복음이라로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우면 오만 가지 근심, 오만 가지 두려움, 오만 염려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밝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뭐 교회에 가서 내가 착하게 살고 도둑질하는 거짓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도둑질하고 싶어도 예수님 하기 싫도록 만드는 거.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면 내가 막 도둑이라 애쓰고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고 막 나쁜 짓 안 하려고 애쓰는 내가 하는 건 그게 안 돼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있던 정글에 갔다 왔는데 갔더니 그 다음날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하루 자고 이틀 자고 사흘 자고 나흘 자고 다섯 일주일 자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뭐냐면 아 정글에 귀신들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왜 잠을 자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원인을 몰랐어요. 아프리카 정글에는 채채파리란 파리가 있어요. 채채파리는 주둥이에 벌레가 있는데 그 채채파리가 사람을 물고 피를 빨아먹는 동안에 채채파리 주둥이에 있던 벌레가 사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 채채파리는 팔에서 물려 어디 물려 딱 물리면 벌레가 들어가요. 정확하게 등골을 찾아가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캄캄한데 어떻게 등골 찾는지 자도 몰라요. 물어보지도 안 했고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 그 파리에 그 채채파리 벌레가 등골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주일 열흘 한 달 잠자다 굶어 죽어요. 두드려 깨워가야 안 먹이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 몰라서 정글에서 귀신이 들려졌다 그러고 별별 얘기 다 했는데 나중에 채채파리란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아프리카 사람 정글에 갈 때 절대 빈팔, 반팔 입고 안 가요. 다 긴 옷 입고 가요. 왜? 팔에도 물리고 큰일 나니까요. 말라리아도 그래요. 모기한테 물리면 모기 주둥이 있던 말라리아 벌레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번식을 해요. 번식이 수가 많아지면 뇌를 공격하면 특히 말라리아 비박스 하는 병은
내가 공경하는 거의 말랄리겠다 남은 사람이 멍청하이 기억력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열이 나고 결국 사람이 죽는 경우 많아요. 1년에 아프리카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3만 명이에요. 에이즈는 어떻게 걸립니까? 에이즈는 사람에게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아프리카의 원숭이에게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 장난기만 하는 원숭이하고 섹스를 한 거예요. 그래 에이즈 바이러스 사람 몸에 붙여가서 또 그거 단 여자하고 섹스하면 그 여자에게 넘어가 그 여자 또 딴 남자 하면 그래가 전 세계 퍼진 거예요. 그런데 에이즈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면역을 결핍시 면역 결핍증 면역을 죽여 그래서 병이 걸린 병을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감기 걸려도 죽고 말을 걸려도 뭐든 면역이 없으니 그래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병들을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검사해서 현미경을 봐서 세균을 잡아내요. 자면 시험관에 넣어서 세균을 길러요. 길러가 10개 정도 나눠가 약을 이 약도 넣어놓고 그 다음 날에서 어느 약을 넣는 게 제일 많이 죽는가 보고 그 약을 딱 해서 사람 먹이면 그 병이 나아요. 이런 식으로 병을 치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렇게 치료가 안 돼요. 약을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 마음에 빛이 오면은 마음의 근심 걱정이 막 사라져요.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어떤 부인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한 너무 잠이 안 왔어요. 근데 밤중쯤 돼 새벽 한 2시쯤 누가 자기를 부르대요. 주원아 주원아 부르더래요. 자기가 들리는 소리가 진짜 목소리인지 정신 안에서 마음에 나오는 그게 잘 구분한다 했던 너 너무 어렵지 힘들지 내가 너 편안하게 해줄게. 너 정말 쉬게. 그 소리가 너무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창문 곁으로 갔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어제를 갔다 나왔어요. 뛰어내려. 38층 고층 아파트였어요. 뛰어내리면 끝이야. 인생은 죽기 위해 사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끝이야. 딸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제까지 해주더래요. 너 엄마 아파트 두 채 있잖아. 네 아파트 너 엄마 돈 좋아하잖아. 그 두 채 너 엄마 가져가고 딸 잘 키워줄 거야. 걱정 마. 뛰어내려. 이 사람이 그날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술을 마셨거나 신경 안정제를 뭐 뛰어내렸을 거야.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아 얼마 전에 자살한 언니가 이래서 자살했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면 그걸 알았다거든. 그 다음 날 부산에서 제게 저를 만나려고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 이야기에서 악한 영이 사람을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악한 영이라는 영이 우리 속에 작용을 해요. 내가 한번 중국에 가서 중국 공천당의 앞에서 간부들 앞에서 제가 이틀 동안 중국 청년 장례에 이틀 강의를 했는데 어제는 강의라고 오후에는 질문 시간이 있는데 한 어머니가 나한테 목사님 제 아들 학교 선생님을 때렸습니다. 제가 웃었어요. 웃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짐승도 못한 놈이지 어떻게 자기를 가진 선생님을 때립니까? 제가 웃으면 당신 아들이 때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 사람이 있어요. 수업시간에 때렸는데요. 반 아이들 전부 다 봤대요. 당신 아들이 때린 게 아닙니다. 그 깜짝 놀랐어요. 쳐다보겠어요.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해요. 알겠습니까? 이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 많죠? 요즘 노인들도 컴퓨터 게임에 빠진 사람 특히 할머니들이 그거 빠져가지고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그거 마구 앉았대요. 여긴 그런 분이 없죠. 그런 분이 있으면 여기 모두 지금 마구 앉았죠. 그렇게 지그죠?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해요. 아이고 너무 오래됐네. 내가 이러다가 대학 졸업 못하겠네. 그만해야지. 그만했어요. 그건 내가 하다가 내가 그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 대학 졸업 못해. 벌써 내가 학사 경고 받겠어. 내가 지금 뭐야 컴퓨터 벌써 36시간째야. 어떤 여학생이요? 아직 1년 대학도 안 했죠. 얼굴도 예쁜 여학생이.
한 분도 안 쉬고 37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했대요. 화장실도 안 갔나, 잠도 안 잤나, 밥도 안 먹었나. 하여튼 나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근데 이제 그 학생은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 이러다 학교 못 자, 저는 못 해. 안 돼. 그만해. 그만해. 하는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의 결정, 컴퓨터 게임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아 이제 그만하면 안 돼, 그만해야겠다고 결정을 그만할 수 있으면 내가 그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는 술 안 마시려고 하는, 난 컴퓨터 게임 안 하려고 하는데, 난 착하게 하려고, 난 싸움 안 하려고 하는데 뭔지 모르고 어떤 힘이 나를 강하게 끌어, 안 하려고 하면 자꾸 하도록 끌어가는 거 있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구분이 가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내 생각 나는데, 그렇다 보면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안에 싸워야 해요, 싸워. 우리 가늠한 여자 있잖아, 그죠? 가늠하다 잡혔잖아, 그죠? 돈에 맞아 죽게 됐잖아,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어떻게 가늠했습니까? 마음에 엄란한 마음이 생겨, 아이고, 저 남자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에 하면 안 돼. 하다 잡혀, 난 돈에 맞아 죽어.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해요. 한쪽에 자기 마음은. 근데 자기 마음보다 강한 어떤 힘이 자기를 끌고 갈 때 자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거나 도저히 똑같아요. 말라리아 걸린 사람이 자기 열나고 싶어 납니까? 열나지 말아요, 열나지 말아요, 열나지 말아요, 열나지 말아요 하는데 자기 마음에 몸에 말라리아가 들어와서 열을 이렇게 열을 안 날려 안 날 수고 죽지 말아요, 죽지 말아요, 죽지 말아요 해도 죽는 거예요. 말라리아 걸리면. 그렇죠?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병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말라리아 걸릴 때 열나지 말아야, 죽지 말아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말라리아 균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저도 아프리카 말라리아 걸린 적이 있어요. 요하네스버그에서 그날 날씨가 좀 찼어요. 그 차고 이제 그날 저에게 약간 찬 데 있어서 약간 코가 콧물이 흐르고 그런데 감기인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가 그 무지무지하게 더운데 다르살렘에 갔어요. 탄자니아 목사님 사모님이 정심을 먹는데 날 보고,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아, 어제 내가 요하네스버거에서 좀 차게 지냈더니 감기 걸린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 정색을, 목사님 큰일 납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한국하고 다릅니다. 내가 알아, 아프리카인 줄.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의사한테 갔어요. 병원에 진짜 참 내가 난생 그런 병원 처음 봤어요. 아무것도 현미경 좀 초등학교 왔었는데 그 뭐야 과학 시간 쓰는 현미경 좀 하는 거 아니었어. 의사가 길을 딱 반으로 찌르는데 피를 딱 유리판 두 개다 한쪽 위 한쪽 위에다 양쪽에 놔요. 딱 펴요. 그 피가 딱 피 안 마르니까 이제 그 전기 불에 또 갖다 올려가지고 막 말리더라고. 그 전기 말이 그 다 마르. 그 다음에 이것도 약에다 10%는 약이다 놓더라고. 이거는 말라리아 균만 염색되는 약. 그걸 또 다음 전기뿐에 말려 물리더니 다음에 현미경 왔다 맞추고 막 돌려서 말라리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 나도 한번 보면 되냐 보라. 보니까 셋이 말라리아 균이 세 개 있는 걸 보였어. 말라리아입니다. 의사는 그 자리에 판시다라는 약 세 개를 주었어요. 딱 그 자리에 먹고 판시다 딱 말에 딱 끝나버렸어. 말라리아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때 말라리아 걸린 사람 열 안 날려고 애쓰는 건 안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라리아 병균을 죽여야, 병을 죽여야 돼요. 우리 마음에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 엄란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하니 그 마음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말을 치료하듯이. 그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저희 여러분 어떤 분이든 불문하고 저는 수많은 나라에,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제가 갔습니다. 수많은 나라에 높고 낮은 사람을 불문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오늘 제 여러분 여기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하지만 저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 사실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예수님하고 이런 마음이 흐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주고 슬픔을 물리쳐주고 악한 생활 물리쳐주고 엄나는 마음을 물리쳐주고 그렇게 내 쫓아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못하고 죄에 다니지만 아직 죄가 자기 죄를 벗지 못하고 그냥 죄에 매여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내지만 진짜로 예수님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 내가 죄가 사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전기가 전설 통해 흘러오듯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돌으면 내 마음 빛이 오면서 내 마음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그런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란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 세계에서 뭐냐면은 옛날에 아수로나 아람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를 쳐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 그 나라가 독립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무슨 일을 했냐면 혼혈 이제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끌고 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하다 보면 자연히 이제 다른 민족끼리 결혼하는 일들이 있어요. 혼혈 쪽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혼혈 쪽이라고 개처럼 취급을 해요. 같이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특히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같이 뭐 이야기 그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인데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만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예수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여자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는 그 여자와 대화가 돼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여자가 많은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예수님 하는 이야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시 주여 물 길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당연히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여기 목마를 건 물 한 컵 갖다 놨는데 마시죠. 한번 마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으면 컵에다 갖다 놓을 필요 없지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물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다 대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해가 안 가면 네가 틀렸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잘못되면 이해가 안 가면 내가 잘못하면 저분이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자는 여섯 남편과 살았어요. 전에 남편 다섯 있었는데 헤어지고 이제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았어요. 사람이 결혼 한번 하는 것도 좋지만 만나서 헤어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다섯 번이나
헤어지지 않은 고통을 겪었고 자기도 헤어지지 싫었지만 그게 안 돼서 그때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예전 자기 결혼에 정말 그렇게 살 줄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여자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때때로 부부사이 마음이 안 맞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가 있어서 내가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꼭 실수를 고치는 건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다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자식들에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정말 행복하게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사랑을 받으며 둘이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오손돈 살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남편이 너무 실망을 줘서 결국 이혼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자 사귀고 여자 인생 자체가 정말 자기도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이혼을 하거나 가난해지거나 정신병이 들거나 암에 걸리거나 누가 이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가난해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병원에 입원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암에 걸리고 싶겠습니까? 누가 정신병 그거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래서 약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예수님은 너무 신기한 게 여자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한 거예요.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이는 그 속에 영생토로 노선한 샘물이라.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서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자는 자기가 틀린 걸 아니까 옛날 어느 때까지 여자는 자기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 틀리면 화를 내고 자기 옳다고 우기고 그럼 자기 옳을 세워나갔는데 남편을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이혼하고 두 번하고 세 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옳지 않는 여자인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 나하고 틀렸을 때 내가 옳지 않은 거지 내가 몰라 그런 거지 저번에 말이 틀렸다고 안 믿어지니까 여자는 예수님께 그 이야기예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하고 여자 마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목마르지 않은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 한 평생 물장 다 굶어 죽겠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왜 물컵이 필요해요? 그런 막 대답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옳다고 생각, 당당하다고 생각, 뭐 생각했는데 인생을 삶에 자기가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옳지 않는 인생, 바르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인생, 착하게 살고 싶어도, 아내께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남편을 정말 따르고 잘 안 따라지고, 자식들 사랑하고 싶어서 마음에 안 나고 화나고, 여러분 그걸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잘못된 사람이지만, 이런 경험하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다 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어떤 아내가 남편하고 싸웠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막 솔지로 막 고래고래 싸웠어요. 남편이 막 한참 싸워서 시계를 보더니 아침에 한번 가방 들고 막 도망가듯이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왔는데 여자가 막 화가 났어요. 에휴, 저놈 인간들.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지저분한데 집을 정리하고 청소, 설거지. 이 여자가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독한 여자가 됐어? 웬만하면 출근할 때 참고 나중에 조용할 때 얘기하지. 막 미안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들 설거지하는 그런 직분을 주는지 몰라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내 아내 참 사랑하지만 설거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미국에 가니까 이제 남자들 설거지 다 하더라고요. 세탁기도 들고요. 계란 프라이도 하고. 그 대신 여자는 추룩 몰고 다니고 시내 나가서 직장에 다니고 다닌다. 우리 사람 설거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 따뜻한 가정에 정말 여자가 가정에 참 마음에 심고 있는데 설거지한 직분 빼앗으면 내 아내가 뭐합니까? 추룩 몰고 밖에 나가고 덤프참 몰고 가고 포크레인 몰고 다니고 그러게 하는데 저 미국 그런 거 싫어요. 여자가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남편 위하고 빨래하고 사랑하고 여자가 보니까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다 보니까 미안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독해? 내가 왜 이래? 나 처녀 때 안 그래? 나 착하다 잘하게 남편은 잘하는데 내 남편 왜 그래 이러지? 막 아침에 남편을 막 싸우고 막 남이 도망가다가 너무 미안했어. 전화 한번 할까 하다가도 또 뭘 전화를 해. 그날은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오늘 남편 좋아하는 것 좀 사겠다 시장에 가서 아끼는 돈 가지고 꺼지면 해가지고 남편 좋아하는 음식만 요리를 했어요. 저에게 막 보글보글 끓어요. 남편 오시거든 막 기다렸어요. 근데 띵동 남편 오는데 그때 갑자기 아이고 빌어먹을 맹기 생각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뉘우쳤는데 솔직히 여러분도 그런 적 있었어요? 예, 그래요. 내 마음은 하루종일 이웃처 남편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아이 빌어먹을 인간 그 소리가 왜 납니까? 내 마음에서 그건 나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게 나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내가 남편 싸울 때 그래 여보 미안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아내 마귀가 했어. 난 자네 당신은 진짜 잘하라고 마음먹었는데 당신 보자마자 갑자기 막 그 생각 나도 오늘 팍 해버렸어. 미안해. 나는 당신 사랑해. 근데 그 말 듣지 마. 그 마귀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너는 말은 잘한다. 또 하는지 몰라. 그래도 그 말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것보다 그지요?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부부 싸움하러 가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지요? 이 여자는 자기가 너무 부족한 여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이 아이 마음이 점점 먼 데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되고 그래 저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난 내가 잘난 줄 알고 했는데 여섯 번이나 결혼하고 내가 인생 이게 뭐야 나 정말 이렇게 되기 싫은 정말 나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내 생각이 틀렸어. 그러니까 저분의 말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여자하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희한하게 만들어서요. 컴퓨터의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용 컴퓨터는 요즘 뭐 아주 적기 때문에 몇 바이트 얼마쯤 됩니까? 보통 뭐 기가바이트, 그렇죠? 뭐, 옛날에는 컴퓨터 뭐, 저 뭐예요, 뭐, 메가바이트 가는 것도 막 학교 건물만 컸다 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저 뭡니까? 지네발이 발달돼가지고, 조만한 휴대폰도 몇 메가바이트, 그렇죠? 기가바이트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보통 가지고 있는 PC는, 개인용 컴퓨터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게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 교회는 그 슈퍼컴퓨터가 있대요. 제가 아직 한번 만든데 우리 교회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뭐 누구 전부 다 우리 교회 행사 그다음에 뭐 음악회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 뭐 어? 고척 스카이돔 다 있어. 그러면 제가 인터넷 와이파이를 가지고 그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은 이해가십니까? 그걸 가지고 온라인이 된다 겁니다. 그렇죠?
온라인 되면은 내 그 안에 슈퍼컴퓨터 안에 모든 거짓말의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내가 암호가 있어야 하지. 그죠? 그래요. 하나님은 슈퍼컴퓨터예요. 그 안에 평안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능력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힘도 있고. 우리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 슈퍼컴퓨터 연결되면은 하나님 컴퓨터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내 것으로 받으니 하도 어렵지 않지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평안이나 기쁨이나 소망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암호를 쳐가지고 온라인에 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마음만 맞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내게 없던 평안이 있고 내게 없던 사랑이 있고 내게 없던 빛이 있어서 내 마음에 어둠이 점점 물러갑니다. 그러면 술 안 마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마약 안 해도 되고 게임 안 해도 되고 싸움 안 해도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노력하거나 수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내 마음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IYF 마인드 교육이 유명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간다 정부에서 우리에게 특사를 그럽니까? 일하도록 보내. 우리가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을 만났어요. 제가 무세베니 다섯 번째 만났는데 첫날 저녁에 저 12시에 우리 대통령 만나 그러면 연담 예정이 돼서 12시 기다렸는데 안 된다고 자꾸 미뤄졌어요. 그래서 오늘 못 만나가도 싶으면 5시 반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날 집무실에 날 만나 업무를 다 끝내고 대통령 궁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아까 그 박진영 소프란 박진영하고 최혜미 우간다 노래를 불렀어요. 대통령이 너무 기뻐요. 너 그 뜻 아냐? 뜻 안도 이야기 아 맞다고. 어떻게 이런 노래를 잘 불러? 기뻐했어요. 우리 회의가 다 끝났어요. 내가 카카, 내가 우간다와 카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딱 일어나서셨어요. 대통령 서 계신 제가 20분 동안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날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쳤어요. 그날 저희 대통령이 대통령궁에 가서 계시면서 저녁 내내 우리 최혜미 박진영이 부른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홍얼홍얼대면서. 영부인이 여러분 대통령 진짜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만나 줄 서는 사람 하루에 몇백 명이 돼요. 아마 어떨 땐 졸리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면. 근데 그날 대통령께서 저녁 계속 저녁 막 늦게까지 노래를 흥얼거리니까 영부인 당신 오늘 상당히 기분 좋아 보인다. 아, 나 기분 좋다. 무슨 일이 있었냐?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그라시아스가 노래 이 노래 너무 좋았고 박 목사님 만나 내가 죄삼 이야기 듣고 내 죄삼 봤다. 영부인 당신 그런 좋은 자리 왜 난 안 데려갔느냐? 영부인 대통령 나 몰랐다. 누가 주선했냐고 청소년 장관 주선했다. 영부인이 바로 청소년 전화했어. 왜 이 자리 나 초대 안 했냐고. 아이고 영부인님 제가 몰랐습니다. 언제 밥 먹었으면 1년 뒤에 온다고. 그것도 나 초대하러. 그 다음에 왔어요. 대통령 영부인이 우리 행사에 오시기 위하여 전날밤 경호팀에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형제님 막 전선 연결하고 앰프 뭐 설치하고 하다가 피곤해 쓰러져 하는데
경원들의 그 개가 있는데 이 정도 커요. 개가 작은 송아지만 자다보면 기가 막혀가지고 아프리카에 와서 짐승을 만났으니까 막 소리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행사 한 시간 전에 영국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대통령께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간단 땅도 넓고 곡식도 좋고 바나나 열매도 많고 농산물도 좋고 빅토리아 호수에 수산자원도 많고 지하자원도 많은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70%예요. 청소년이 70%라면 평균 수명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청소년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보통 뭐 4, 50살에 죽으면 청소년 70%가 돼요. 그런데 정신상태 안 좋은데 우리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이번에 그분이 처음으로 우리 와서 마인드 교육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하고 회의하러 월요일 와서 오늘 저녁 아직 비행기 안 떠났겠네. 오늘 밤 11시 50분에 떠난다. 비행기로. 내가 공항에도 못 나가고 갔어요. 그분이 와서 어제 서울서 그저께 집회하는데 제 사함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 예배 저희도 교회 나와서 자기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죄 사함 받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한 가족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막아놓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고 마음에 죄 사함 받는 길이 있는 그걸 깨달으면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는 평안이 내게 오고 하나님 마음 안에 기쁨이 내게 오고 하나님 마음 안에 지혜가 내게 오고 하나님 마음 안에 소망이 내게 오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 속에 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걸 왜 기뻐한지 아십니까? 저희들 교회에 어떤 부인 하나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 이 정도 뚱뚱한 부인. 의자 앉으면 반은 의자 안에 안 있고 반은 의자 밖에 있어. 저희들 교회 나온 지 딱 한 달째 된 어느 날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부인이 울면서 자기 과거 이야기를 쭉 제안됐어요. 공대 건축과를 졸업했대요. 유명한 건축물을 남기려고 했대요. 좋은 건축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그러나 건축회사에 빌딩을 짓는데 막 8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낮에 인부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저녁 때 그 가서 인부들이 일하는 일이 정확히 설계하고 맞는지 뭐 그걸 이제 점검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 윗상관 남자하고 둘이 그 7층부터 내려오면서 그걸 했어요. 그 빌딩에 아무도 없는데 남자가 갑자기 끌어안았어요. 남자 다 힘이어서 이제 강간을 당한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생리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임신된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한 달 두 달 몸이 이상해서 보니까 설마 내가 임신했겠나 임신했겠나 어느 날 임신돼서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됐어요. 유산하려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간다 아기가 그걸 안에 막 배를 때리는 거예요. 꿈은 엄마 나 살았어. 나 죽이지 마. 나 엄마와 살고 싶어. 막 그러는 거야. 애기가 뱃속에서. 아니야. 난 너 원치 않았어. 나는 원치 않아. 난 내 인생이 있어. 여자가 다 같지 않아요. 어떤 여자든지 간에 결혼 애기를 낳으면 여자가 아니고 엄마가 돼요. 엄마가 되면 세상에 없는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신은 아닐지라도 엄마예요. 결국 유산을 못 시켰어요. 어느 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지. 나 죽게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래 회사 사표를 내고 파마 고대하는 걸 미장원에 일을 하면서 배가 불러 갔다가 열다섯 아기를 낳았어. 아들이 너무 좋았어. 미장원에 아기를 안고 와서 전문의고 눕혀놓고 파마 고대하면서 그걸 하루를 사는데 불행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남자 가까이 와서 너무 따뜻하게 대주면서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냐, 잘 살 수 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니까, 돈이 있느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 회사 투자를 하라고, 높은 이자를 줄 테니까. 그러면 그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집을 담, 저당 잡혀가 있는 돈 다 꺼내가 줬어요. 그 남자 고맙다 그러면서 막 계산하더니 매월 5일날 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그 돈 가지고 미국 도망가 버렸어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일만 생기지? 그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저녁을 자려고 밤새도록 해도 잠이 안 와요. 20분 자고 15분 자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깜짝 놀란 게, 어느 날 몸이 너무 무거워서 60kg가 되고 70kg, 80kg, 90kg, 100kg 나지면 이렇게 돼요.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했는데 실패하고 정맥건 나고 신경까지 왼손을 쓸 수가 없어요. 울면서 백화점에 뭐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백화점이나 모든 박스 치우는 일을 시켰어요. 어느 날 저희들 교회 왔어요. 죄사하고 하는 거 하나가 돼요. 그날 밤에 2시간을 잠을 잔, 너무 행복한, 하루에 10분, 20분 자다가 3시간 내 요즘 하루에 7시간을 자요. 한 번은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봐요. 왜요? 막 손이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아침에 병원에 가면 거기서 기적 있다고 신경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왼손을 쓸 수가 있었어요. 한번 돈이 뭐 백 얼마가 생겨가지고 은행 갔다 갚으러 가니까 직원이 깜짝 아줌마 따로 따라가니까 팀장실에 갔어요. 이런 분이 이런데 돈을 가져도 팀장님 아줌마 이 돈만 해도 모든 걸 다 탕감해 주겠다고 매일 얼마 전 또 날 보잖아요.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구역 예배 드리는데 와요. 집이 어딘데요? 어디요? 새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서초구청에서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흔 아파트를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구청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싼 값으로 주는 그 아파트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계획, 여러분 세운 거 다 잘 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며칠 동안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그렇게 살다 좀 밝은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예수님 정확히 만나면 다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믿나 내 말을 받아 그러면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 하나가 되면은 그때 예수님 내 속에 들어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근심을 물리쳐주고. 수고하고 먼 짐자들아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형식적인 신앙 말고 저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의 죄와 모든 문제 해결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집회를 했습니다. 모두 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